치킨 한 마리는 왠지 서운해서 두 마리를 시키다 보면 가끔 몇 조각이 남는다. 그래서 만들게 된 요리. 양파를 듬뿍 넣은 오야코돈이다. 치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준다. 짭짤하고 달콤한 소스를 만든다. 파향이 올라오면 치킨과 양파를 넣고 볶는다. 달걀을 살짝만 풀면 몽글몽글해져서 식감이 더 좋다. 센 불에서 1분만 졸인다. 가쓰오부시는 풍미를 한층 더 높여준다. 라면 치킨이 색다른 음식으로 돌아왔다. 단짠 소스에 부드러운 양파, 담백한 닭고기까지 꽤 맛있다. 톡 쏘는 고추냉이 소스를 살짝 더해도 좋다. 치킨을 일부러 남기고 싶은 맛이다.